안녕하세요. 러닝비하인 잘쌤입니다. 30대 중반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운동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건강에 안 좋은 신호들이 하나 둘씩 느껴지기 시작하기도 하고 은근히 배가 나오기 시작하죠. 몸이 무겁습니다. 운동을 하긴 해야겠는데 뭘 해야 되지? 요즘 격투기 재밌어 보이던데 뭐 MMA 이런 거 한번 배워볼까? 나이 먹고 얻어 터질 일 있어? 주짓수 이런 거 어때? 막 서브미션. 아저씨 어깨 나가요. 크로스핏 핵 인싸들의 운동. 기초 체력도 없는 아싸가 무슨 필라테스 이런 거 배워볼까? 아저씨 아니 그럼 이 나이에 운동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해야 되는데? 달리기. 예전에 한번 댓글로 여쭤보신 분이 계셨는데요, 왜 유독 다른 스포츠들과 비교했을 때 마라톤 경기의 나이대가 높을까요? 꼭 엘리트 선수들이 아니더라도 동네 공원에서 뛰시는 분들 보면 20대보다 오히려 5, 60대가 더 많죠. 마라톤 동호회 같은 것도 보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달리기도 엄청 잘하시고요. 사격같이 조금 정적인 스포츠라고 한다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달리기, 특히 마라톤은 굉장히 힘든 운동인데 왜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점점 잘하게 될 수도 있는 걸까요? 모든 스포츠에는 Peak Performance Age, 최고 정점 연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종목에 특화되어서 필요로 하는 정신적, 신체적 조건이 가장 최고로 발달하게 되는 나이대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건데요. 이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어떤 기준이나 답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스포츠 종목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2001년에 열린 2000년 도쿄올림픽 선수들의 종목별 나이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건 남자고요, 이건 여자고요. 하얀색 동그라미가 평균 나이를 표시한 거고요, 세로로 된 선의 맨 위가 그 종목에 참가한 최고령 선수를 뜻합니다. 수영이나 체조 같은 종목은 평균 나이가 20대 초반이죠. 주로 그 나이대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맨 오른쪽에 비치발리볼, 사격, 승마를 제외하고는 평균 연령은 30세를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최고 정점을 20대에 찍는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달리기를 한번 볼까요? 자유형 달리기, 복싱, 사격의 순서고요. 두 번째 그룹을 보시면 됩니다. 단거리 스프린트부터 10,000m 중거리 달리기까지는 20대 중반이 평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마라톤 경기에서는 휙 올라가서 평균 나이대는 30살 정도가 되고 참가 선수의 50%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아까 사격이나 승마를 제외한다면 거의 제일 높습니다. 그렇다면 마라톤은 실제로 픽 퍼포먼스가 20대보다 30대가 더 좋다? 30이 되어서 더 잘 달린다는 뜻인데 신기하죠? 다른 종목처럼 20대가 당연히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2010년, 2011년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 중에서 나이대별로 탑10 선수들의 기록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검정색 동그라미가 남자, 빈 네모가 여자인데요. 남녀 모두에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U자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27, 29, 요쯤에서 기록이 제일 좋죠. 20대 초반 기록은 40대 중후반의 기록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우와, 놀랍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레드클리프 선수도 세계 신기록을 28살, 30살에 세웠었죠. 이제 한 6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쭉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요거를 잘 보고 있으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180분 요 라인이 서브3인 거잖아요. 남자를 보면 대략 20세 초반에서 55세 정도까지는 평균적으로 서브3를 찍는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자 42세에 서브3를 한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이 대단한 선수죠. 이거 자세히 보고 있으면 재밌다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고 기반을 마련해준 연구는 바로 이 논문입니다. 총 51명의 일반인 선수 러너들을 모아서 나이대별로 각 팩터들을 측정했습니다. 이렇게 0, 2, 30대, 마스터, 4, 50대, 올더, 60세 이상으로 나눴고요. 5km 평균 기록은 이렇습니다. 60세 이상에서 평균이 20분 26초. 무지하게 잘 뜁니다. 자, 우선 이 표를 보시면요. 맨 위에 VO2 max가 있죠. 20, 30대 그룹에서 평균 64.1, 40, 50대 그룹에서 평균 56.8, 60세 이상에서 44.4로 확실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떨어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 밑에 HR Max, 최대 심박수인데 이것도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죠. 그리고 그 아래는 전부 젖산 역치를 나타낸 건데요. 젖산 역치 속도, 젖산 역치 산소 섭취량, 젖산 역치 심박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수치화를 해놓은 건데 어쨌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감소해 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표 보시면요, 유연성, 근력, 근지구력, 점프력 이런 것들을 평가했는데 유연성 그리고 상지근력 같은 경우는 4, 50대까지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다가 60세 이상에서 확 떨어집니다. 그래도 하지근력과 근지구력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도 어느 정도 쭉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표, 속도에 따른 Oxygen Uptake, 산소 섭취량, 즉 러닝 이코노미를 나타낸 표인데요. 이런 식으로 트레드밀 속도를 올리게 되면 산소 섭취량이 당연히 증가를 하겠죠. 여기 속도 161이 6분 12초 페이스, 188은 5분 19초 페이스, 214는 4분 40초 페이스, 241은 4분 9초 페이스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이를 고려해서 한번 보면요, 아까 VO2max나 다른 지표들과는 다르게 20, 30대의 수준이나 60세 이상의 수준이나 러닝 이코노미의 수치는 비슷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기라는 운동, 나이가 중년에 들어서도 어느 정도 좋은 기록을 낼 수 있고 더 나이를 먹게 된다 하더라도 그 능력이 다른 운동들처럼 확 떨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꾸준히 유지되고 계속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러닝 이코노미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60세 이상의 러너들을 보면 파워나 유연성은 떨어지는 반면에 근지구력과 또 케이던스를 효과적으로 조절함으로써 퍼포먼스를 보완하는 그런 면들을 보이거든요. 노화에 따라서 모든 수치들이 떨어져 갈 때 러닝에서만큼은 이코노마이징,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움직임으로 적응해 나가면서 러닝 이코노미를 유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마라톤이라는 종목에 있어서 엘리트 선수들의 베스트 퍼포먼스 나이는 남자는 27살, 여자는 29살 정도.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훈련을 꾸준히 해줘야 할 거고요. 30대 중반까지는 이 기량이 유지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매년 2에서 4%씩 기량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인 취미 러너에게는 꾸준한 러닝이 이 모든 능력치를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40대든 50대든 내 인생, 내 자신의 최고의 기량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60세가 넘어서도 얼마든지 달릴 수가 있고요.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제가 인트로에서 달리기는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조금 과도하게 이야기를 전개한 감이 있는데요, 뭐 무리하지 않고 의지만 있다면 나이랑 상관없이 무슨 운동인들 못하겠습니까? 단지 달리기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초기에 흥미 유발이나 상쾌함도 빨리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쭉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달리면서 해보시고 느껴보시고 행복해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두 모두 오래오래 즐거운 러닝 하시고요. 러닝 비하인드 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